참패가 가능할 것이냐. 지난 추석에 이어서 올해 설까지 2회 연속 금메달에 빛나는 방탄소년단인데요. 어떤가요? 방탄소년단이 선수 한 명 바뀌었지만은 워낙 그 고른 선수들 구성이 돼 있고 마지막 앵커 정국 선수가 지난해 아주 그 추월을 다 하고 금메달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한 바퀴에서 비욘의4를 제쳤죠. 네, 정국 선수의 수훈으로 다 금메달을 땄는데 이변에도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방탄소년단이 제일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변이 있을지 아니면 예상대로 갈지. 자, BAP 나왔네요. 황영국 선수죠. 그렇죠. 빅스 잘 뛰죠. 빅스 선수죠. 아까 굉장히 빠르게 뛰었어요. 5회 연속 출전하는 근성파 빅스입니다. 자, 그동안 동메달 두 개를 차지했었어요. 방탄이에요. 방탄 지민 선수입니다. 네. 릴레이 최강자죠. 그렇죠. 3연 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4레인 유키예요. 서은광 선수인데요. 자, 또 웃게 나왔네요. 아, 네. 저 친구 지치지도 않아요. 네네네. 네. 지난 대회 때 은광 선수가 넘어지는 바람에 꼴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감 회복을 위해 심기 일전하고 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넘어졌던 기억이 있는데도 저렇게 밝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게 은광 체력이에요. 네네. 그때. 자, 이제 준비가 끝나면 오늘의 마지막 경기 진행됩니다. 자, 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은 3연패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전력! 드립니다. 뛰었습니다. 뛰었어요. 드립니다. 뛰었어요. 아, 손도 빨라요. 자, 4번. 네. 자, 지민 봐요, 지민. 지민. 지민 나오죠. 지민 되네요. 초월하죠. 초월합니다. 초월합니다. 초월하고요. 미끄러지면 안 돼요. 자, 미끄러지면 안 돼요. 미끄러지면 안 돼요. 한통 뛰어갑니다. 3번 레인 빠르네요. 방탄 1번 레인으로 들어오죠. 자, 인코스로 들어가야죠. 자, 방탄 1번 인코스. 아! 아, 추월하나요? 아, 추월합니다. 자, 빅스가 좀 느린데요. 아, 자. 자.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아, 방탄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아, 방탄 넘어졌어요. 마지막이 아, 자, 방탄. 아, 자, 원심력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자, 계속 맞으면 안 돼요. 자, 이거 이변인데요. 자, 마지막 앵카. 방탄의 전국입니다. 방탄 전국. 아, 넘어졌어요. 계속 넘어져요. 와, 빅스 추월하나요? 자, 라비. 아, 빅스가 바깥쪽으로 추월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자, 선두는 방탄의 전국이고요. 자, 끝까지 만듭니다. 방탄! 자, 끝까지 만듭니다. 방탄! 3연패합니다. 금메달은 BTOB의 민혁. 야, 자, BTOB 민혁군이 열심히 조사받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역시 이변은 없었습니다. 네. 자, 금메달 방탄소년단의 3연패 축하드리고요. 네. 은메달은 BTOB, 동메달은 BAP입니다.